안녕하십니까. 린드메이드 강북지사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아, 르노에서 그랑콜레오스라는 차가 출시되었는데 오늘 전국 1호로 한번 차가 들어왔는데 세틴 어반 그레이 컬러예요. 무광이고 여기에 린드메이드가 일체형 루프박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1호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처음으로 들어와서 저희 매장에서 물건이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지금 막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린드메이드 루프칸 모델은 그 680리터가 있고 780리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780리터짜리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클라우드 펄 차량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저게 아마 680리터 같은데 그거는 아마 이번 주말쯤에 작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780리터 하이탑을 장착을 했을 때 지금 제온상 높이는 딱 2m예요. 이따가 전체 작업을 한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서 더 좋은 정확한 정보를 고객님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1호차다 보니까 이 무광 세턴 어반 그레이 무광 컬러하고 이질감이 혹시 있나 봤는데 아주 잘 맞아요. 잘 맞고 브라켓도 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들어온 그랑콜레오스는 선루프가 현재 없는 차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작업이 들어갔고요. 만약에 선루프가 있는 차량이 들어온다면 아마 린드메이드에서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선루프 자체가 없는 차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프레일은 있죠. 플래시레일이 있는데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플래시레일을 잡아주는 브라켓도 같이 블랙으로 코팅이 돼서 아주 깔끔하게 돼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이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탑이라는 브랜드 로고가 있고요. 지금 2차 르노 그랑콜레오스 차량도 마찬가지로 린드메이드 제품, 이 제품명은 루프칸 모델입니다. 루프칸에서 680리터 780리터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기존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열었을 때 루프칸 680리터 아니면 루프칸 780리터 하이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걸로 봅니다. 100리터씩 큰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모델이에요. 다 디자인이 똑같고요. 닫는 방식도 양문 개폐형이고 그래서 장착해 주시고 잠가 주시고 반대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은 기존의 제품하고 똑같습니다. 2m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재원상으로는 그래요. 높이를 재봤는데 1995mm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2m로 보시는 게 맞고 이 차의 컨디션에 따라서 타이어 컨디션에 따라서 뭐 조금씩은 차이 있는 건 아시죠? 짐이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완전 공차일 때도 있고 공차일 때 2m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m니까 2m는 들어가면 부담이 되죠. 그것은 차주분들이 판단하셔서 2.1부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2m를 꼭 들어가야겠다 싶으면은 요거보다 4cm 낮은 680L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곧 이어서 아마 며칠 내로 또 한 대가 올 거예요. 요것은 이제 클라우드 펄이라고 그러죠. 그랑콜레오스 클라우드 펄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제품도 작업하면서 같이 한번 영상을 띄워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